60대 어머니에게 화학 약물을 먹여서 숨지게 한 친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딸이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지난 9월 28일 이곳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간 친아들이 경찰과 소방에 신고한 겁니다. 화학실이 5대였는데 그때 한 10대 명 올라가서 사시는 거 보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고독센데. 어머니는 가족과 떨어져 이곳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스 공급 중단을 통보하는 고지서도 문에 붙어 있습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약물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집 주변 CCTV와 화학약물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경찰은 어제 살해 혐의로 친딸인 3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어머니 사망보험금에 대해 사전에 알아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으려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실제 사망보험금을 받진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수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